네, 오늘의 시그널은 우듬지 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지금 요즘에 뜬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카타르 지금 가서 막 여러 가지 저기 뭐 계약도 하고 이러시는데 여기서 이제 토망고를 그 원예 박물 저희 전시회 가서 드셨죠. 그것 때문에 토망고를 만든 우듬지 팜이 떴죠. 근데 지금 정말 세상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 토마토 어렸을 때 기억이 토마토 윗부분만 뚜껑만 딱딱 슬라이스 쳐가지고 어머니가 설탕을 뿌려서 아침에 주셨거든요. 근데 그 순간적으로 먹었을 때 설탕을 순간적으로 녹아버리고 이제 토마토의 신맛이 나잖아요. 그걸 이제 몇십 년 동안 먹다 보니까 토마토를 딱 집어먹는 순간에 그 신맛이 떠올라가지고 약간 저는 딱 움칫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토망고는 드셔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깜짝 놀랐죠. 어떻게 토마토에서 샤인머스켓 맛이 나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저희 때만 해도 무슨 우장춘 박사의 씨 없는 수박이나 그런 네. 그 정도였지 이런 세상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또 어쨌든 토망고가 지금 이게 설탕 맛이 나는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뭐 설탕을 뿌려 먹고 달고나를 먹던 우리 그때 건강이 나쁜 그 시절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단맛은 나는데 건강엔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말 신기한 거죠. 스테비아 토마토 토망고예요. 이름이 브랜드가 토망고인데 이게 히트를 친 거죠. 그리고 토망고가 사계절 내내 재배가 가능하다는 거죠. 연중 재배가 가능한 스마트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특화된 기술이 뭐냐면 한국형 반밀폐 유리 온실입니다. 비닐하우스가 아니에요. 이 지금 유리 온실인데 이 유리창 닦는 것도 자동 기계로 닦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엔 너무 춥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밀폐 유리 온실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토망고를 맛보실 수 있어요. 요즘 시대 사람들은 정말 좋은 세상이죠. 그래서 더더욱 카타르라든가 중동 이런 쪽 사계절 내내 기후가 좋지 않은 이 국가에서 토망고를 맛본다는 것은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스마트팜 쪽에서 중동 쪽에서 계속 뭔가 이야기가 나오고 협약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토망고를 보유했고 유리온실 기술을 보유한 우듬지팜이 계속 뜨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스마트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어제 뭐 농우바이오도 움직였고 그린플러스도 움직였고 우듬지팜도 움직였는데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각광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듬지팜 알아보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듬지팜이 지금 현재 요 이슈에서는 대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듬지팜이 어제 제일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린플러스 농우바이오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률 순으로 우듬지팜이 지금 1등인 것이고 이 지금 중동 쪽에 뭐 카타르의 그 대통령이 가기 전부터 중동 쪽의 사업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오른 것 같고요. 오늘 만약에 이 갭상승에서 또 시작을 하게 된다면 2023년도 9월 25일에서 27일간 요 4일간 횡보했던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 잘 보시면 갭하락이 있죠. 갭하락을 갭상승으로 맞부딪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일랜드 갭이라는 겁니다. 섬처럼 통 떨어진 거죠. 그럼 여기 윗부분 이제 도전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4,000원대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듬지팜도 요즘 트렌드에 맞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인 흐름은 우리가 불투명하지만 단기적으로 충분히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듬지팜 단기적으로 충분히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